네. 요즘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경제적 상황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일본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까? 또 야당이 만들었습니까? 이 일본발 경제위기 상황,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? 지금 이 정권은 그 해법이 있습니까? 그래놓고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대응 없는, 전략 없는 그런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? 저는 더 이상 이 국민들에게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주는, 미래적 불안감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, 저는 감정적 대립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국제관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명실상부한 야당이, 제1야당의 대표께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법을 풀든지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문명사회에서 대의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? 국민들이 그 권력을 정권에다가 위임한 이유는 뭡니까? 그것은 바로 나라 잘 지키고 경제 불안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아닙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해외 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 문제만큼 지금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까? 그럼 가려면 일본을 가야지. 왜 아프리카를 갑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. 제1야당,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 외교 부분은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.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